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개요 3,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단순 솔루션 형태의 가품 형태의 플랫폼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플랫폼, 사업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사와의 차별성을 위해서는 타사와 그 본사, 그러니까 본사라는 것은 제안사죠. 제안사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예를 들어서 타사가 50%의 퍼포먼스가 나면 우리는 뭐 더 크게 500%, 뭐 너무 심한가요? 100에서 150% 퍼포먼스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타사의 어떤 그 플랫폼보다 더 잘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